강 교수와 함께하는 정형외과 이야기. 이번 편에는 우리 SMC 타이를 강습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원스텝으로 하는 방법을 좀 사용을 해왔었는데, 그 원스텝 SMC 타이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저는 이제 왼손잡이라서요. 일단은 평상시 하는 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이렇게 잡죠. 이렇게. 좀 빠른가요? 천천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락킹.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자, 똑같죠? 여기까지는. 네, 이렇게 첫 번째 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뒤집어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을 여기다 집어넣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립니다. 구부린 다음에 이첫 번째,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잡은 이 실을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쭉 빼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원 스텝으로 SMC 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고 빨리 해보고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. 다시 한번, 이번엔 좀 빨리 해볼게요. 탁, 락킹. 다시 한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탁, 락킹. 하나, 천천히. 두 번째 손가락, 세 번째 손가락, 첫 번째, 두 번째 손가락 잡고, 셋, 넷, 다섯. 아주 쉽죠? 그러면 SMC 타일을 여러 번 이렇게 하지 않고 원 스텝으로 이렇게 타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익숙해져서 나중에 수술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